그만 화 푸세요. 제가 좀 다혈질이잖아요. 삐지셨다면서 제가 드린 도시락은 또 받으시고요. 할머, 엄마. 주무시나? 주무세요? 아유, 할머, 엄마. 이렇게 주무시면 일어나서 팔 아프세요. 이렇게 똑바로. 누구냐고 너? 당신 그 부엉군댁 치킨집 알바 맞지?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어떻게 궁에 들어왔냐고? 이쪽 주머니에 든 것 좀 빼주실래요? 거기 안에 답이 있으니까. 뭐야? 황조카드를 어떻게 당신이 갖고 있어? 정식으로 인사하죠. 대한제국 황태제 이윤입니다. 당신이 이윤 황태제라고? 할마마마만 만나고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네요. 오늘 내가 여기에 온 거, 그리고 내 정체에 대해선 절대로 밝혀선 안 돼요. 이건 황태제로서의 명령입니다. 경원 천우빈, 황태제의 명 받들겠습니다. 그럼 또 봅시다. 치킨집에서 경원대 알바로. 태호 마마께서 사망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젯밤까지 강결하셨던 분이 갑자기 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못 보내. 당장 어떻게 해봐! 어서! 사망하신 지 두 시간이 지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머, 엄마. 엄마, 엄마! 이게 무슨 변입니까? 국상이다. 슬픔에 빠진 황족들을 보호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보존시켜라. 민심이 동요되지 않게 언론 또한 통제시켜라. 명 받들겠습니다. 황실 강사원 출두를 앞둔 태왕태후의 갑작스런 서거에 황실 전체와 전 국민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황실은 태왕태후의 타살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태왕태후의 직접적 사인은 독극물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슴에 꽂힌 비녀는 급소를 벗어나 치명적이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의 일은 직접 원인은 아닙니다. 한편 경찰은 황족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할망 엄마, 이게 무슨... 누굽니까 대체? 누가 할마마 말을 죽였냐고요? 믿을 수가 없다. 황실 안에서 독극물이라니. 누가 할마마 말을 그리 만들었어? 얼마나 인자하고 훌륭하신 분인데. 궁 안에 범인이 있어요. 범인부터 잡아야 해요. 할마마마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한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분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눈물도 안 나는 걸 보니 딱히 슬픈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새벽에 할마마마한테는 왜 간 거예요? 무슨 뜻으로 묻는 거죠? 원래 최초 목격자가 범인인 경우가 많거든요. 말 조심하세요. 흥분하니까 이상하네. 황우는 어젯밤에 강화도 별장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언제 궁에 들어왔을까? 누구 때문에 거기 가게 됐는지 그것부터 설명해 보시죠. 목소리를 낮추세요. 상중에 누가 큰 소리를 냅니까? 할마마마는 황실감사원의 회의를 소집하신 날 돌아가셨어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회의가 열리면 안 되는 사람, 막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범인 아니겠어요?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에 대해 검사 중입니다. 살인사건인 만큼 궁 전체를 압수수색할 수도 있고 황족들도 참고인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인 조사라뇨? 우리가 그딴 걸 왜 받아요? 우리는 황족이에요, 황족! 황실은 수사기관의 수색이 불가능한 신성한 곳입니다.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죠. 지금은 황족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 아닌가요? 좋습니다. 황실의 가장 어른이 내가 결정하지요. 지금 바로 황실에 비상령을 내리겠어요. 황실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황족뿐 아니라 국민들 전부를 빠짐없이 조사할 것이며 모든 정각을 수색하도록 하세요. 황실은 조금의 의혹도 남지 않게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마마를 봤다고요? 네. 새벽에 태왕태우전 앞을 청소 중이었는데 정각에서 나오시는 태우마마를 봤습니다. 아마 5시쯤 된 것 같습니다. 사실입니다. 아침 일찍 어마마마께 문안 인사차 갔었습니다. 어마마마 기침하셨습니까? 어마마마 그대로 돌아오셨다는 말씀이시죠? 요즘 간혹 늦잠을 주무시는 날도 있었거든요. 별 의심 없이 돌아왔는데 그때라도 문을 열어볼 것을 너무도 후회가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홍팀장만 있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홍팀장님은 왜 자리를 비웠습니까? 항상 태웅 태우마마 옆을 지켜야 할 사람이. 그게 황우가 강화도 별장에 갔다고 들었습니다. 굳이 홍팀장님을 별장에 데려가신 이유가 뭡니까? 데려간 적 없어요. 할마마마께서 홍팀장님을 제게 보내신 거예요. 근데 왜 아침 일찍 궁으로 돌아오신 거죠? 할마마마께서 황실감사원에 가시는 날이라 응원해드리고 싶었어요. 모두가 반대하는 일에 혼자 싸우시는 것 같아 마음도 아팠고요. 전 태왕태후전에 간 적이 없습니다. 알리바이를 증명해 주실 분이 계시나요? 폐하와 함께 있었습니다. 황제 폐하 말씀입니까? 폐하 집무실에서 러시아 국빈 초청 행사를 준비하느라 밤샘을 했거든요. 네. 집무실에서 늦게까지 업무를 보긴 했지만 새벽엔 침실에 들어와 잠이 들었어요.
그럼 민수님의 새벽 행적은 모르신다는 말씀인가요? 추석 비서의 새벽 행적까지 내가 왜 알아야 하죠? 죄송합니다, 폐하. 조사는 잘 받으셨죠, 배야? 죄가 없어도 조사를 받는 일이 피곤하... 배야! 설마... 너였어? 그게 무슨... 할마마마를 죽인 게 너냐고! 말도 안 됩니다, 배야! 그럼 새벽 일찍 어딜 다녀온 거야? 몰래 침실 빠져나갔었잖아. 지금... 저를 심하는 거예요? 아침에 할마마마 방에 갔을 때 내가 태국 황실에서 선물 받았던 허브차향이 났어. 독특한 향이라 단번에 알아차렸지. 확인해보니 하나가 비었던데. 네, 맞아요. 새벽에 태왕태우 마마한테 갔었습니다. 어떻게든 황실 감사원 출두를 막아보려고 설득하러 간 거였어요. 태왕태우 마마, 향이 좋은 허브차가 있길래 마마가 생각나서 들렀습니다. 아침 일찍 마시면 혈액순환에 좋다는데 한 잔 드셔보시겠습니까? 마마, 주무십니까? 하지만 돌아보지도 않으셔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왔고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전 오히려 폐하가 의심스러웠는데? 뭐? 이 금장 단추가 그곳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폐하 거 아닌가요? 이게 왜 떨어져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몸싸움이라도 있었나요? 그러니까 포기하시란 말이에요. 저희 손자를 상자로 만들어 속시원하시겠어요? 감사님, 진서시키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할마마마랑 무슨 몸싸움을 해? 화내실 거 없습니다. 폐하와 제가 아닌 게 확실하면 이제 범인은 한 명뿐이니까요. 마마, 제가 미리 처리해야 될 일은 없는지요? 왜? 내가 오마마를 죽이기라도 했을까봐? 쓸데없는 소리. 분명 민유라 지실 게다. 민수석이요? 앞으로 폐하를 찾을 일만 남았는데 어마마가 황실 감사원에 가서 내연관계라는 걸 밝히면 쫓겨나는 건 시간 문제 아니냐? 황제의 상간녀로 평생 숨어 살 걸 생각하면 겁이 났겠지. 이번 일로 폐하도 그 년이 얼마나 독한 년인지 제대로 알게 될 거다. 아침에 내가 맡겼던 옷 세탁했어? 다 됐으면 가져와. 아직 못했는데요. 왜 이리 굳어? 빨리 해오라고 했잖아. 찾으시는 게 이겁니까? 형사님, 얼룩이 꽤 많이 들었던데 빨리 세탁해야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잠시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민수성님 옷에서 2차의 서문과 일치하는 얼룩이 발견됐습니다. 찻잔에도 민수성님의 지문이 나왔고요. 오늘 새벽 태왕태우 전에 갔었죠? 태왕태우 마마께 허브차를 드리려고 갔는데
곤이 주무시고 계셔서 테이블에 놓고 그냥 나왔고요. 실수로 차를 좀 쏟았습니다. 그뿐입니다. 근데 왜 거짓말했습니까? 간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 충격이어서 겁이 나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건 뭐죠? 차 주전자에서 강력한 수면제 성분이 발견됐는데요. 민수석님. 대답하세요. 전 정말 죽이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에요. 평소 수면 장애가 심하셔서 수면 유도제를 첨가시키긴 했지만 태왕 태우 마마께서 제게 따로 부탁하셨던 겁니다. 자그마치 35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오마마. 이제야 제 세상이 찾아옵니까? 제가 이제 곧 유명해질 거라 함부로 사인 안 해드리는데 특별히 할머니만 제가 했... 벌써 이렇게 보고 싶은데 그리워서 미칠 것 같은데 이제 정말 못 보는 거예요. 할머마마 이렇게 만든 사람 제가 꼭 찾아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떤 괴물의 소행인지 감이 안 잡혀. 황후마마가 최초 발견자라는 게 영 걸립니다. 가뜩이나 저 때문에 다치고 힘드신 분인데. 네가 아니었으면 그날 강에 빠져 죽었을 거다. 이 형이 널 시킨 걸 다행으로 생각해. 황후마마까지 위험해지는 건 아니겠죠? 나도 그게 걸린다. 괜히 소현왕후의 비밀을 알려줘서 태왕 태웅마마가 저리 되신 게 아닌지. 황후마마는 꼭 지켜드려야죠. 만약 이 역이 또 황후마마를 건드린다면 그땐 그 새끼 숨통을 끊어놓겠습니다. 고작 숨통을 끊어놓는 게 네 복수냐? 진짜 복수는 무너뜨리는 거다. 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제 편으로 만들 거예요. 원수들까지 이용해서 황실을 완전히 박살내버릴 겁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자식처럼 귀하게 여기셨던 태왕 태오마마께서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그 슬픔이 잘 헤아려지지도 않아요. 이번 사건을 밝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어제 오늘 황족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기록해서 제출해주세요. 익명이니만큼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니 하나도 빼지 말고 소상히 적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홍 팀장님, 왜 이제 오신 거예요?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전 지금 곧장 이 봉투를 전해드리러 수상관저로 갈 겁니다. 그게 뭔데요?
나한테 무슨 위험한 일이 생기게 되면 이 봉투를 수상에게 전해주게. 이 봉투 안에는 천인 공로할 황실의 모든 비리들이 전부 다 들어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봉투는 황실 감사원에 꼭 전해져야 되네. 제 손으로 이 일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 말씀이 마지막 유언이 됐습니다. 할머마마는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저를 위해서 제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범인이 태왕태우마마를 노렸다면 황우마마 안전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태왕태우마마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황우마마 걱정뿐이셨어요. 홍팀장님도 꼭 몸 조심하셔야 해요. 진정 쓰러지겠어. 어떻게 진정해. 떼떼 마마가 돌아가셨는데. 써니야, 이게 무슨 일이야. 떼떼 마마가 돌아가시다니. 아빠를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좋으신 분을 누가 왜 그런 거냐고. 이럴 게 아니라 집에 가자. 얼른 짐 싸. 언니 데리러 온 거야. 그래, 너 데리고 가야 되겠어. 너 혼자 여기 뭐 또 아빠 걱정해서 안 되겠어. 너 결혼식 때부터 계속 안 좋은 일만 터지잖아. 안 돼. 아무데도 못 가. 왜? 누가 좋아한다고 여기 남아있어. 지금 비상령 떨어져서 나갈 수도 없어. 할마마마를 누가 죽였는지도 밝혀내야 하고. 네가 형사야? 뭔 수로 그걸 밝혀내? 그보단 부탁이 있어. 부탁? 뭐야? 뭐든지 말만 해. 뭐든지 말만 해. 지금 바로 수상관저로 가서 홍 팀장님 좀 지켜줘. 홍 팀장님? 장례는 3일장으로 간소하게 치를 테니 그리 알고 준비하라. 꼴랑 3일. 그래도 황실에서 제일 존경받던 분인데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악상이다. 범인부터 잡는 게 급선무야. 운상객은 따로 받지 않을 것이고 조용하고 엄숙하게 보내드릴 것이다. 상주는 예를 올리세요. 이윤, 네가 어떻게? 황태재, 와주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너 언제 들어온 거야? 왔으면 할마마마부터 만났어야지. 폐하가 이럴 자격이 있습니까? 뭐? 여기 있는 누구도 떳떳하게 술잔을 올릴 사람 없습니다. 바깥으로 나돌던 놈이 무슨 낯짝으로 자격을 운운해? 그만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아우심처럼 헤아려 주셔야지요. 왜 이제 왔어? 할마마마가 너를 얼마나 예뻐하셨는데 너 보고 싶단 말이 입에 달고 사셨다고, 이 무심한 놈아. 그러게 좀 잘 좀 지켜주지. 할마마마를 왜 이렇게 만든 거야? 왜? 다들 할마마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지금껏 할마마마를 모신 건 나야. 말도 없어 떨어버린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잘 모셨으면 할마마마가 왜 돌아가셔? 왜? 또 잘못이 없다고 우길 거야? 7년 전 서현왕후 그때처럼. 이 자식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안 하세요! 괜찮습니다. 대체 그렇게 떠나는 게 아니었어. 이제 절대로 무책임하게 안 떠나. 경고하는데 할마마마의 죽음 제대로 밝혀. 안 그럼 폐하가 두려워하는 일이 곧 일어날 테니까. 밤에 네 놈이 날 협박해! 거기서! 그만 쓰세요, 폐하. 이윤! 이윤! 동호 대장. 네, 아이고, 괜찮으시니까 배야.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십니까? 저는 이렇게 속이 새까맣게 다른데. 한 팀장, 일반 문상객은 받지 않겠다고 말을 했을 텐데. 나 누구랑 말한 거냐? 이젠 대놓고 장인을 무시하네. 열불나서 진짜. 헬레, 아까 내가 말한 거 잘 부탁해. 속상해. 그대로십니다. 황태제 마마. 부원군 맞으시죠? 자신 먼저 보낸 놈이 여태 살아있어서 놀라셨죠? 무슨 일로?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소현 황후 장례식 날 왜 제게 죄송하다고 하셨습니까? 황실이 죽을 기회를 졌다고.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거죠? 뭔가 알고 계신 게 맞죠? 그 답을 들으려고 7년을 백방으로 찾아다녔습니다. 여긴 보는 눈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날 다른 곳에서 뵙죠. 변 대장님? 너희가 날른 내래? 그것도 어머니 앞에서? 여전히 그놈의 잘난 척, 잘난 척! 내가 널 기필코 죽여버리겠다. 태학께서 아무도 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비켜.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어디서 안 주인 행세야? 내가 버리기 전에는 폐하는 내 남편이야. 넌 그냥 불륜녀일 뿐이고. 무늬만 황후인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무늬만 황후여도 너 같은 상간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권한이 있더라고. 법이 그래. 게다가 넌 유모처럼 폐하의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죠? 황실 수석이 이렇게 정보가 느려서야 아리에기 씨가 폐하의 딸이라는 거 진짜 몰랐나 보네. 아, 이제 아리 공주라고 해야 하나? 아리에게 지금 폐하의 딸.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폐하랑 밤낮으로 붙어 다녀서 둘이 비밀이라고 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폐하가 널 그렇게 믿는 건 아닌가 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폐하? 아리에게 씨가 폐하의 딸이라는 게. 누가 어떤 소리를.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제가 왜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폐하의 딸이라는데. 난 한 번도 그 아이를 내 딸이라 생각한 적 없다.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폐하의 유일한 혈육 맞잖아요. 그래서 여태 서강이를 폐하 옆에 두신 겁니까? 유모라는 이름으로 폐하의 아이까지 낳은 여자를 궁에 남게 하신 거예요? 네? 이미 다 지난 일이야. 그 여자도 아리도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럼 당장 내보내세요. 기분 나쁘고 불결합니다. 나한테 명령하지 말아라. 누구도 내 가호를 추궁할 수 없다. 그래도 저에겐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그거 따질 때? 그딴 게 뭐가 중요한데? 어쩜 이렇게 잔인하세요? 정말 너무하십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제 저에게 말을 조심해달라고 했습니다. 뭐? 이게 지금 어따 대고 무례합니다. 장공주 마마. 장 공주 마마? 제가 공주 마마가 되면 소진 공주는 이제 장공주 마마가 되는 겁니다. 그게 황실 서열이잖습니까? 이게 지금 뭘 믿고 이리 나대는 걸? 내가 누군데 지금? 자식 아니라고. 먼저 저를 버리셨잖아요.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하셨으면 저는 원래대로 피아의 자식이 되는 게 맞는 이치 아닙니까? 장공주는 저보다 서열에서 한참 밀리는 건 알고 계시죠? 성아리! 너 내가 진짜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엄마가 누군지도 알고 설치는 거야? 당연히 알죠. 폐하가 아바마마면 제 오마마마는 황마마시죠. 이걸 어쩌나? 아직 이모가 말을 안 해줬나 보네? 잘 들어. 진짜 네 엄마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제 어머니는 누가 머리도 황마마 함부리십니다! 내 말 안 끝났어! 어떻게 이리 안 와? 예를 지키십시오! 저는 대한제국 폐하의 유일한 빗줄입니다! 한 번만 더 공주인 나에게 막말하면 그땐 진짜 안 참겠습니다! 네가 안 참으면 어쩔 건데, 어? 이제 네 편 들어주던 유머도 없어졌고 폐하도 널 자식으로 생각 안 해. 그나마 내 그늘에서 궁궐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았는데 이제 것도 끝났어. 나가. 네 주제 일상 공부야. 당장 나가지 못해? 네 엄마 따라와라. 많이 아파? 그러게 왜 안 피하고? 쥐가 왜이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쥐가 왜? 결혼한 공주는 궁 밖에서 사는 게 황실 법도인 걸 아는데요. 이 궁에서 누가 오래 살지는 두고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야, 이 못된 기집애야! 수상님은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모양이네요. 연락드렸으니까 곧 오실 겁니다. 바쁘시면 제가 대신 전해드릴까요? 안 돼요. 수상님께 제가 직접 드려야 돼요. 네. 갑작스런 변고에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황실 감사원 회의는 그대로 진행시키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수상? 북상 중인데 당연히 취소시켜야죠. 안건 내용도 모르면서 무슨 회의를 합니까? 내용은 홍 팀장이 가져온 서류에 들어있을 겁니다. 지금 제 관저에 홍 팀장이 와 있거든요. 수상, 당장 비상회의를 취소시켜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태왕태후께서 신신당부하신 일인데 마지막 유지는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와 남은 자 어느 편에서의 수상에게 득이 될지 그 정도 계산도 안 됩니까? 수상을 높이는 것도 날리는 것도 난 다 할 수 있습니다. 황실 감사원의 수장은 접니다. 회의를 여는 것도 취소하는 것도 제가 결정할 일입니다. 태후께서는 살인사건부터 해결하시죠. 감사원 일은 제게 맡기시고. 저런 무례한 놈을 봤네. 저 진짜 되냐? 당장 수사관주로 사람을 보내서 홍집장 끌고 앉아. 소리부터 빼앗아. 서둘러. 예, 마마. 기어이 죽어서까지 제 뒤통수를 치셔야겠습니까? 엄마, 마마.
병찬입니다. 황 씨 비서팀장 홍소매 씨 맞죠? 네. 맞는데요? 대형 퇴우 시해 사건 수사에 협조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가시죠. 잠깐만요. 저 수장님 만나야 돼요. 작가님한테요. 지금 여기로 오고 계시다고요. 잠깐만요. 작가님만 된다고요. 팀장님, 야 이제 시대 그 손 놓지 못해. 봐봐, 니들 뭐야? 니들 뭐야? 당신도 경찰 맞아요? 이거 경찰차 아닌데? 신분 좀 줘봐요, 빨리! 옥기장님, 뭐라고? 잠깐만요! 지금 나를 가서 나에게 가! 가! 빨리, 빨리! 문제라! 예! 옥기장님! 멈춰!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조사를 황실에서 받는 걸로 아는데요. 이보세요! 이보세요! 수고했어요. 태호께서 이렇게 절 도와주고 가시네요. 음식아! 할아버지! 누가 요리 미쳤대요? 동시로 배고파서 환장하는지 알았구만요. 우리 동식이 좋아하는 호빵 사왔지. 춥다. 얼른 들어가자. 아이고! 수상, 내 그렇지 않아도 전화하려던 참이었어.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태우마마? 이런다고 황실이 저지른 과거가 덮어질 것 같습니까? 내가 뭘 어쨌다고? 단단히 화가 나신 걸 보니 일이 틀어지신 모양입니다, 수상. 태우마마가 아무리 막아도 황실 감사원 회의는 반드시 열립니다. 별일 없었어? 눈에 띄지 않게 잘 숨어 있었지? 그럼요. 내내 호텔에만 갇혀 있었더니 갑갑해 죽을 뻔했어요. 근데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홍 팀장이 가져온 서류를 태우가 빼돌린 것 같아. 이럴 줄 알고 태왕 태우가 미리 손을 쓰신 건데 일이 다 틀어져 버렸어. 그럴 수야 없죠. 안건을 새로 만드는 안이 있어도 회의는 진행시켜야죠. 뭘로? 이번 기회에 여자도 황의 계승자에 포함시키겠다는 법안을 통과시키세요. 여왕제가 인정되면 우리 아리가 황의 계승서열 1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태우 쪽 의원들이 반대할 텐데. 태왕 태우 마마가 생전에 추진하던 법이라고 하면 다들 군말 없이 동의할 거예요. 좋아. 태우의 힘을 꺾을 수만 있다면. 고마워요, 수상님. 언젠가 황실이 제 손에 들어오면 그 절반은 수상님 거예요. 꼬맹아! 누구래요? 네 이름이 뭐야? 변백호 선생님하고는 무슨 사이지? 여기서 얼마나 살았어? 지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수상이 가세요. 모르면 수나 어른이 물으면 잘 생각해서 대답을 해야지. 아저씨랑 어디든 잠깐 갈까? 싫어요. 방금... 가만히 있어! 동식아, 가서 얼른 짐 챙겨. 알았구만요.
추 대장이 내 뒤를 밟은 모양이야. 지금 서울로 가고 있다. 동식이는요? 동식이 괜찮아요? 괜찮아. 연습시킨 보람이 있어. 아주 잽싸. 몸 조심하세요, 어르신. 아시죠?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감춰두기라도 하신 겁니까? 그건 제가 묻고 싶은 건데요. 형이 홍팀장 앞에 와서 무슨 꽁꽁이 짚어를 생각이면 그만두세요. 사람 열었다 칩니다. 황우가 소연하고 재수사만 부추기지 않았어도 어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마마마를 돌아가시겠다는 말로 들리네요. 그 무슨 망언입니까, 황우? 저 할마마마의 뜻을 받들 거예요. 소연 황후의 죽음부터 절 죽이려고 했던 폐하, 폐하와 민유라의 불륜, 그리고 할마마마의 죽음까지 전부 다 황실감사원에 고발해서 진실을 밝히겠어요. 그만 까불었어니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너처럼 가진 거 없고 미천한 인간을 황후까지 만들어줬으면 말 잘 듣는 개처럼 얌전히 엎드려 살 것이지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날뛰는 게야. 네가 누구 덕에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원해서 폐하한테 속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나갈 때도 제 발로 나갈 거예요. 착각하지 마. 네 힘으로 여기 온 게 아니라 내가 널 여기 앉힌 게야. 궁이라는 데가 네 마음대로 들고 갈 수 있는 데인 줄 알아? 대체 뭘 숨기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하신 거죠? 소연왕후의 사인이 밝혀지면 안 되는 이유라도 말씀해보세요. 차라리 솔직하게 제발 덮어달라고 사정이라도 해보시라고요! 감히 지금 네 딸과 누구한테 맞서는 게야? 이렇게 뺨까지 맞았으니 정신도 바짝 차려서 황실이 어떤 것인지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릴 겁니다. 제가 못할 것 같습니까? 할마마마가 하시려던 일 제가 대신 꼭 할 거예요. 부자 며느리한테 이런 꼴을 보려고 옷선 일을 들으신 겁니까? 닥치고 가던 길이나 가. 전 태우마마와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돕고 싶어요. 제가 필요하실 텐데요. 황후가 황실감사원에 출두라도 하는 날엔 우리 모두가 곤란해집니다. 이젠 같은 편끼리 서로를 도와야죠. 태우마마와 폐하와 제가. 이게 무슨 소리야? 이윤 황태자가 변백호 대장과 은밀히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소연 황후의 아버지였던. 변백호 그자가 아직도 살아있었단 말이야? 매화도라는 섬에 숨어 살고 있었는데 꼬맹이 한 명도 같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집을 비우고 도망쳤습니다.
왜? 아는 아이야? 그럴 리가요. 어디로 갔는지 알아봤어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서 사람을 풀었으니 곧 연락이 올 겁니다. 어떻게든 쫓아갔어! 놓치면 어떡해요? 변백호 그 자는 미치광이야. 7년간 숨어있다가 윤희를 만난 걸 보면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당장 변백호는 윤희부터 찾아내. 허튼 짓 하기 전에 조용히 처리해야 돼. 예, 배야. 배야, 대양태무원 말을 살해한 범인을 찾았답니다. 누구냐? 범인이? 태왕 태우마마의 부검이 방금 끝났습니다. 부검 결과 안타깝게도 독극물로 인한 사망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 독극물은 누가 넣었는데요? 범인을 찾으셨다면서요? 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게... 빨리 좀 말해요. 답답해 미치겠네. 황우마마가 만드신 도시락에서 고인에게서 발견된 것과 같은 독극물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뭐야? 황우가 팔마마마를 죽였다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요. 내 도시락이 왜요? 황우마마를 대왕 태우마마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왜요? 이건 모함이에요. 이거 모함이에요. 범인이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라고요. 아니, 내가 왜요? 진짜 아니라니까요. 제가 할마마마를 왜 죽여요? 사건 전날 피해자와 심한 언쟁을 해서 부인들한테 끌려나갔다던데요? 다툼이 아니에요. 목격자가 많습니다. 할마마마께서 저를 강화도 별장으로 보내려고 하셔서 제가 싫어서 때를 좀 쓴 것뿐이에요. 사실인지 아니지만 말씀하세요. 다툰 거 맞습니까? 잠시 할마마마를 오해한 거는 사실이지만... 여기. 그 사진 속의 황실 경호원과는 무슨 관계였습니까? 지금 뭘 묻는 건데요? 이게 할마마마 사건과 무슨 상관인데요? 황우마마께서 일부러 다리를 뺀 척하면서 경호원에게 스킨십 하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황우께 이를 지적한 적은 없습니까? 궁인 인사권을 쥐고 있는 황우마마에게 감히 불만이나 싫은 내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도 황우마마의 남성 편력을 아셨다던데 그것 때문에 싼 거 아닌가요? 할마마마는 애초에 믿지 않으셨어요. 진실을 알고 계셨으니까. 내가 아니라 태아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요. 모든 게 다 제 불찰입니다. 결혼 후에 황후의 바람기에 대해서 알게 됐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감싸주려고 했는데 그걸 할머마마까지 알게 되셔서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황후는 어쩌고 있습니까? 많이 힘들어하지 않아요? 뭐라도 좀 먹어야 될 텐데. 엄마마마께서 황실 감사원에 보고할래요. 황후의 바람기와 황후 집안의 낭비벽이었습니다. 심지어 황후의 폐위까지 거론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외부에 절대 알려줘선 안 됩니다. 워낙 황실의 수치라서. 그 궁인 인사권을 남용해서 민유라 수석을 궁궐 감옥에 가둔 사실 있죠?
오늘도 궁인들한테 황족에 대한 불만사항을 쓰라고 종용하셨다면서요? 야, 이거 뭔가 다 잘못됐어. 누군가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나 절대 알마마마를 죽이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말도 안 돼. 이제 그만 자백하세요. 그 독극물은 어떤 경로로 구한 겁니까? 몰라요. 나는 그딴 거 본 적도 없어요.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혐의 인정하세요. 어차피 정황상 구속 못 피해요, 이거. 구속이요? 형사님, 저기 일일이 부탁드릴게요. 잠깐만 궁이 다녀올 수 있게 해주세요. 제 결백을 밝힐 증거가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예? 형사님. 어, 오셨네. 여기. 그럼 대질신문 시작하겠습니다. 팀장님, 무사하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화구마마가 시키는 대로 김밥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 안에 독이 들어있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밥에 무슨 독이 있어요? 차라리 날 죽이지.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짓을 할 수가 있어. 마마가 얼마나 이뻐하셨는데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아. 팀장님, 나한테 왜 이래요? 나 좀 봐봐요. 아니, 지금 뭣들 하시는 거예요? 팀장님, 밖에 구급차가 와 있습니다. 그만들 하세요, 제발. 뭐 하고 있어? 얼른 데리고 나가. 가시죠. 여기 앉아요. 가세요.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마지막 만찬은 먹어야겠네요. 정말 가지가지 하시네. 그럼 먹고 자백하는 겁니다. 야! 여기 설렁탕 하나만 시켜. 국민들 앞에 황실이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 너무도 죄송합니다. 이번 태학 대우 마마 시해 사건의 범인으로 화호가 체포된 것에 황실을 대표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간 황후의 추잡한 소문들을 애써 덮어주었으나 끝까지 황실을 기만한 황후에 대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경찰 조사는 황후의 신분이 아니라 민간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모든 죄를 철저히 묻고 엄벌에 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황씨는 오늘자로 황후에 대한 모든 지위와 자격을 정지시키겠습니다. 혹시 다른 증거 나온 거 있나요? 앞으로 황후만만 없나요? 황후에 대해 안 봤나요? 다른 증거는 없나요? 쓰러졌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그거야 나도 모르지. 네? 어르신 맞죠? 저 구해주신 분 어떻게 된 거예요? 홍 팀장님은 또 어떻게 하시고? 시간이 없습니다. 황후 마마, 황후께서 도망친 걸 알면 황실도 경찰도 뒤집어질 거예요. 우선 황후의 결백부터 밝혀야 합니다. 저를 궁에 데려다 주세요.
안 됩니다. 궁은 너무 위험해요. 가야 돼요. 황제전에 설치해놓은 도청기가 있어요. 거기 이혁을 끌어내릴 수 있는 대화들이 녹음돼 있을 거예요. 문원장, 궁으로 차 돌려. 예, 예. 탈출자님! 지키는 사람이 몇인데 이런 얼간이 들어봤나? 살인자를 놓치면 어떡해? 이제 우리 죽이려고 오는 거 아니야? 잡아! 당장 잡아와! 누군가 계속 황후를 돕고 있습니다. 이윤 황태자가 변벽호 대장님과 미리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기어이 니놈들을 잡고야말겠다. 못들에 황후를 찾아! 당장 잡아와! 어? 황후를 찾아와! 경찰서에서 탈주했다. 황후는 더 이상 황후가 아니다. 범죄자일 뿐이다. 만에 하나 궁에 들어왔을 땐 발견하는 즉시 사살해도 좋다. 받겠습니다. 헤아, 방금 황제전에 누군가 잠입하는 게 보안팀 CCTV에 잡혔답니다. 경호대 전체 비상령을 발령하고 궁의 모든 문을 폐쇄하라. 뭐하고 있어? 빨리 움직여! 예! 예.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있어요. 저기 서광이와 아리의 계시를 정리해 주십시오. 끝내기 주제 어디서 나대? 감히 황후마마를 빼돌려. 나왕식, 나왕식 맞아요. 너무 지쳤고 도망치고 싶어요.